비행기예요? 저희 2시 반인가 아마. 1시간 반 남았어요. 뭐라도 이제 마지막 만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나 대표가 피아노 치고 나와요. 민나 여기서 피아노 치면은 제가 모자 이렇게 거꾸로 든 거 같아요. 그래도 국값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시크네스. 멕시코까지 몇 시간? 12시간을 LA로 간대요. 그래서 3시간 대기, 6시간. 총 대기 포함 비행기 시간만 21시간 가는 거예요. 사실상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얼마 만이죠, 저희가 지금 갔다 갔을 때? 4년만. 그래갖고 페루 친구 있잖아요. 네. 아, 그때 도와주신 분? 그 친구 아들을 낳았어요. 애기 한복 준비했어요, 선물로. 아, 그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네, 콘서트, 아. 페루 콘서트 와이프랑 온대요. 오. 진짜 생명의 연인인데. 이거 안 먹잖아요. 고소 안 드시죠? 네. 저도 안 먹어요. 식성이 좀 변했으려나? 한번 먹어볼까? 입맛이 싹 사라지네. 주한 씨 고소 안 먹죠? 네, 저도 안 먹어요. 태네 씨 할머니들은 주한 씨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외국 처음 가요? 일본 말고 서울. 일본만 한번 갔다 온 거? 네, 일본만 갔다 온 거. 네, 딱 한 번. 그럼 이 두 번째 여행이겠네, 이게? 네. 오. 아, 분위기에서 기대된다. 그런 식으로 기대되지. 아, 고산? 아, 경험 안 해봤구나. 많이 심해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이거. 옛날 드래곤볼에서 시간에 관한 중력 막 세잖아요. 네. 그 느낌이지. 뭔가 계속 모래 쭉 달고 있는 느낌이야. 한 분이 이걸로 목걸이를 만들어주셨어요. 아, 우주신이구나. 네, 이걸로 목걸이를 만드는데 내가 이 줄을 끊었단 말이에요. 골프 마커를, 볼 마커를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아. 그 뒤로 단 한 번도 90대를 쳐본 적이 없어요. 오. 행운의 볼 마커예요. 뿐이에요, 진짜? 그게 중요합니까? 성문처럼 그래요. 팬분들이 좋은데 은이고 은이고 그 도시 처음에 일할 때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는데 다음엔 다이아로부터 했습니다. 지갑 이런 것들은 항상 저는 금고에다가요. 지갑에 돈이 꽤 있기 때문에 지갑에 돈이 좀 있는 남자예요. 뭐 있는 거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한국 돈 얼마나 들고 온 거예요? 5만 7만 한국 돈 왜 들고 왔어요? 환전을 못한 거죠. 아, 달러가 너무 비싸가지고 망설이다가 못했어요.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 북한 돈이에요. 어? 이러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되죠. 북한 돈 어디서 구했어? 중국 친구가 줬어요. 아, 중국 친구분이? 여러분들 북한 돈 5천원이 신기하죠? 처음 봤어요, 진짜. 저도요. 중국에서 친구가 이거 갖고 있으라고. 새 돈인데, 그리고 또? 네, 새 돈. 일로 오세요, 일단. 현준 씨 뭐예요? 이거 첫 해가 기억나는 거. 현준 씨 뭐예요? 현준 씨 뭐예요? 현준 씨 뭐예요? 우리가 또 일본 팬미팅이 12월 14, 15에 잡혔잖아요. 오면서도 한숨도 안 쉬고 팬미팅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아, 또 짜고 오신 거 공연을 이렇게 짜죠. 크리스마스 공연 내용, LED 내용, 이거랑 또 이번 앨범의 곡리스트에 뭐 많은 게 있죠. 제 가방에 뭐를 싸들고 다니냐고요? 마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짜란. 오? 이건 뭔지 알아요? 하, 역시 골프 사랑. 이리 와봐요. 아, 제가 골프에서 새로 배운 스윙이 있는데 까먹을까 봐 이걸 갖고 왔습니다. 오. 네. 오. 사람들이 다 골프를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못 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타. 저희 기타 두 대. 가방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는 영원한 나의 팀이죠. 첼시. 첼시 옷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아. 첼시. 우리 알파메티 모자. 모자들이 이렇게 갖고 왔고. 그리고 또 특별한 선물 있죠. 페루 친구 있잖아요. 아, 네. 아, 공항에서. 그 공항에서 도와주신 분.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네. 그 친구를 위해서. 한국 전통. 아, 한복 예쁘다. 그리고 또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어, 되게 좋아하겠는데. 저희를 한번 구해주는 경험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내일 공연해야 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빨리? 안 쉬어, 안 쉬어. 나는 안 쉬어. 오늘 이렇게 데스파시도도 이렇게 복습했어요. 비행기 오면서 한글로 다 쳐봤어요? 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아... 네, 이렇게 파라다케데 아카르데시노스타스코미고 발음 좋았죠? 오, 되게 좋아요, 지금 Si sabes que zase burando mirandote 오, 괜찮은데? Tengo que hablar contigo 괜찮죠? 내일 불러주신 건가, 이거? Yes, el tu capto un master quit despacito 이것도 신곡 가사예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 2023년 2월에 나올 곡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곡은 안 나왔지만 발라드 곡들을 가사를 옛날에 썼었어요 아 아직 안 나온 곡인가요 이거는? 제 곡은 아니고 남의 곡인데 발매가 안 되게 됐죠 혹시 이 곡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곡당 700만원에 절찬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시차 적응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주 잘 자 보여줄 거 없나 또? 아니 아니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직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암투어 하면서 느낀 감정을 또 그림으로 한번 그리기 위해서 그림도 이렇게 그림 도구 갖고 왔어요 아 그리려고? 현준이 또 이런 걸 선물해 주셨어요 현준 해왔고 오 김현중이 이제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라 했더라? 드로잉이었더만 드로잉들이에요 여기다가 멋진 그림 아 그림 그릴 수 있는 거구나 모아서 한 장에 700만원에 그림 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 도구입니다 아 챙겨 네 이건 이제 페인트 마크인데 농번 아 그 검은색 주위 테두리 이걸로 그린 거고요 불글씨 있잖아 네 이게 더 기가 막힌 붓이에요 나랑 한번 해야겠어 오 쉣! 어? 뭐야? 야 이거 잘했다 네 너무 욕심을 했어요 제가 소화배운 거 모르셨죠? 오 김현까지 썼습니다 중은 쓸데없어요 잘 썼... 빨리 죽으셔야 될 것 같은데 피곤하네요 아니 진짜 지금 적응 안 될 것이죠 네 그럼 자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네 쉬세요 네. 여기로 나가시죠. 네. 고생하세요. 네,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